빛이 난다. 전 그런 분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그 드리려고 했는데 그 영상에 방해될까봐 말씀을 안 드린 게 있거든요. 뭐죠? 자 여러분 안녕. 저희 10월 다음 누구 볼까요? 도기 고비 눈치 게임 졌다. 윤디 형 봐. 어 일단 서문입니다. 윤디 형 봐. 윤디 형 봐. 오케이, yeah, let's go. Yeah, 저희가 오늘 이번 볼 영상은 블랙핑크 이제 리사 직캠인데요. 자, 포에버 형이고요. 쇼 음악 중심에서 forever. 또 이제 나온 그런 직캠입니다. 또 재밌게 한번 보볼까요? 리사님은 포에버 형 하실 것 같은데요. 진짜. 그쵸, 포에버 형. 확실한 건 리사 씨는 봐도 아시죠. 아, 맞습니다. 진짜 확실합니다. 이번 영상 한번 재밌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나는 집에 가서 우리가 리액션한 영상 한번 더 봐요. 어, 그치. 진짜 기가 막혀가지고, 진짜. 오케이, 렛츠 고! 그거 알아요? 음악 중심이 그 이제 음악 방송 중에 제일 라이브가 심하다. 심하다는 뭐? 그러니까 별로 깔지 않고 완전 본진 라이브 수준. 진짜. 일단 비율이 완전 남다르죠. 너무 느낌이 좋은데요. 그 뒤에 이렇게 나오는 화면이랑 좀 딱 이상이랑. 예, 맞아요, 맞아요. 이상이랑. 근데 어떻게 저렇게 허리가 얇을까요? 진짜 신기하네. 근데 진짜 저 정도 허리가 되려면 얼마나 관리를 열심히 했을까. 진짜 그게 느껴져서 대단한데. 혹시 바지 지방신가요? 뭐 그런 거 같은데. 엄청 필이 그런 거. 근데 블랙핑크 코디가 엄청 열리라더라고. 맞는 거. 막 엄청 이게 이 핫팬츠가 원래 핫팬츠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아, 네. 그런 걸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리폼을 엄청 많이 해요. 와, 찢은 것 같기도 하네. 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막 원피스일 수도 있어요, 사실. 맞네. 근데 진짜. 근데 그거를 리폼하는 스타일리스트도 대단한 건데, 그걸 소화하는 사람이 나는 너무 좋아. 그것도 맞아. 상큼해요, 상큼해. 그러니까요. 진짜 빛이 난다. 빛이 난다. 아니 영상을 몇 번 보셨길래 그 춤을 바로 따라할 수가 있는 거죠? 와 대단한데요? 근데 머리 빛나는 거예요, 저거? 그렇네. 저거 반짝반짝 빛나. 그러네. 진짜 열일하시네요. 앞으로도 열일하시세요. 근데 저 머리 빛나는 거 자칫하면은 저희 어렸을 때 막 신었던 이거. 신발. 반짝반짝 거리는 것처럼 약간 초등학생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전혀 아니에요. 이게 세련함 안에서 또 딱 꼬가는 매력이 귀여워요. 귀엽다. 근데 비율만 보면 키가 한 188은 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진짜 그 170이 안 되시더라고. 정말요? 네, 깜짝 놀랐다니까. 전 그런 분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진짜 비율만 보면은 거의 180 같아요. 180 너무 보여. 188 이런 거 같아. 오케이. 기똥 찹니다. 진짜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을까요? 그니까요. 라이브죠. 라이브. 그래서 오시죠? 이건 또 다른 노래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때 저희 혼났는데 그거는 락 버전이었고 이거는 원래 버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거는 밴드 버전. 저희가 좀 가급적으로 좀 많이 혼나네요. 네, 저희가 좀 많이 혼나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모든 노래를 알고 보는 리액션은 오히려 더 재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와우. 뭐 봐도 그냥 레전드.
너무 좋았어. 기가 막힌. 직캠이라 또 좋았어. 아니 제가 아까 말씀을 그 드리려고 했는데 그 영상에 방해될까 봐 말씀을 안 드린 게 있거든요. 뭐죠? 그러니까 만약에 외계인이 와서 그 리사 씨랑 나를 보고 저를 보고 같은 종으로 분류를 할까? 아.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비교가 당하지 않을까요? 나는 식용, 리사 씨 관상 이런 느낌. 아 동물이랑 이제 도축장으로 네, 약간 그런데 네. 아니 진짜 비율이 그만큼 너무 치트예요. 치트 사기죠. 너무 맞습니다. 네. 사람 같지 않은 비율을 가진 리사의 아주 예쁜 예, 무대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말씀하실 거 있나요? 더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감사하다는 말뿐입니다. 저도 저는 할 말이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네, 관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수고. 나 이제 저도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뭐 인스타 홍보하려고. 인스타 팔로우 해주세요.